네, 오늘의 뜨거운 테마주 HMM입니다. 해운주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HMM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뜨겁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해운주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해운주가 그 작년 5월 달에 HMM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운임 지수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개념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운임 지수 하면은 이제 그 상해 컨테이너 해외 운임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BDI라고 해서 발틱 운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CF의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4분기보다 최근에 8%가 높은 상태고요. 또 발틱 운임 지수 BDI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한 바가 있죠. 이 하락을 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살짝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의 관세청 발표에 의하면은 수출 컨테이너 운임 현황을 좀 살펴봤을 때 운임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추가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물류 대란이 지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운임 지수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실적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실적이 이 HMM과 그리고 펜오션 그리고 흥하해운, 대한해운도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4분기도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네. 이야기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또 HMM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해운주 이 반토막난 주가가 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살짝 매듭을 지어버린 바람에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맞습니다. 흥하해운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같고 그거 살짝 눌렸을 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이으면 HMM 주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을 딱 중간에 매듭을 지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MM 주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고점 이게 51,100원인데요. 주가가 뭐 근거는 좀 미약합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은 이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51,000원의 절반이 한 25,000원, 25,500원이 되는데 그 밑으로 주가가 빠지고 난 뒤에 여기 첫 번째 양봉이 발생하고 난 뒤에 주가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HMM이 작년 4분기 실적이 좋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또 실적이 또 좋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지금쯤 분할해서 공략해도 들어가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주가가 조금 밀렸을 때 그죠? 공략하시는 게 맞고 우리가 그 주가가 급하게 올라갈 때는 요즘 시장이 좀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따라잡지 마시고요. 예. 주가가 조금 밀렸을 때 상황을 보시고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1.8%잖아요. 그죠? 이 정도 수준인데요. 제가 볼 때는 거래량 한번 터지고 오늘 거래량이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가격 유지가 되는 거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하해운보다는 HMM, 펜오션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